안녕하십니까. 자, 뒤에 이제, 항고 넘어서, 뭐, 항고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불만 있으면은, 낙찰자 결정돼서 항고해라. 근데 항고 보증금은, 자, 입찰금에, 우리 입찰 보증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낙찰금액이 나왔으니까, 낙찰금액에다가, 자, 우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선행금액에다가 10%를 상당히 부담됩니다. 나중에 채무자 아예 이직이 못하면 전액을 몰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는 자, 이자를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정도를 한번 알아보시네. 92페이지에 이제 자, 5절에 매각대금의 납부. 그래서 이제 잔금 내십시오. 자, 1개월 정도 정해놓고 이제 잔금을 내라. 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우편물 같은 걸로 이제 통보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에다가 내면 요 잔금을 내자마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을 바로 취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잔금은 조금 좀 예전에는 좀 달랐겠죠. 예전에는 신고 금액에다가 그리고 10%를 보증금 냈었고요. 그 나머지를 잔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저가 지금 좀 적습니다. 최저가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자, 기일 가장 마지막 날, 기일날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때나 기한, 아무 때나 내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일 말고 기한 중에는 아무 때나 내라. 빨리 내야. 자, 빨리 내야 나중에.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한번 정리해 보실게. 그러면 아무 때나 낼 건지 그것도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한 4월 정도 이렇게 4월 정도 이제 2019년 보실까요? 2019년 정도 이제 4월 정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입찰 보증금 냈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 내고 이렇게 보증금 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4월 한 20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여기서 보증금 내면은 여기 이제 매각기일이었습니다. 매각기일 때 보증금을 내놨고요. 이제 10% 내놨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항고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7일 정도에 항고가 있었습니다. 항고. 거의 대부분은 항고가 거의 없습니다. 항고가 거의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한 4월 그리고 한 26일. 자, 그러면서 이제 1개월 정도 이렇게 딱 정해줄 건데요. 그럼 이제 5월. 이제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월 26일 요 정도. 근데 이제 자, 조금 정해보시게 이제 우리 재산세가 우리 세금에서 한번 배우시면 좀 재밌는데 재산세.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한번 이제 더 강의가 될 겁니다. 재산세가 언제입니까? 6월 1일. 항상 우리 이렇게 6월 1일 봤을 때, 자, 먼저, 우리도 경매도 이제 이렇게 돈을 치러 가니까요. 바로 재산세. 6월 1일 꼭 기준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유권은 자, 등기로 안 따질 겁니다. 자, 소유권. 자, 소유권을 바로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경매에서 자, 돈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 요 잔금 치렀을 때가 이제 그러면 잔금 치렀을 때가 뭐를 가지고 해야 될 건데요?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될 건데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월 26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잔금 치르면 정말 딱 1개월 정도 줄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잔금 치르면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가 소유권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낙찰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만약에 한 5월 20일 볼까? 5월 20일에 뭘 치렀다? 잔금 치렀다. 그러면 6월 1일 기준 했을 때는 누가요? 잔금 치른 누구? 낙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자마자 우리 낙찰자가 사자마자 뭘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 그럼 저 이제 7월달하고 9월달 우리 주택은 보통 두 번. 그리고 이제 자, 보통 이제 땅하고 우리 상가가 약간 땅하고 이렇게 건물 다른데 자 건물은 7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이제 9월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주택은 이제 7월하고 이제 7월 16일부터 갈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요거 이제 2분의 1씩 이렇게 2분의 1씩 주택은 내게 될 건데 자, 먼저 누가 낼까요? 낙찰자. 근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잔금을 이렇게 안 치르면요. 잔금을 안 치르면 얼마로 나올까요? 다시 이제 한 6월. 6월 여기도 한 25일 정도까지 해서 이제 뭐 하라고요? 다시 재매각. 이렇게 이제 재매각이 이루어질 겁니다. 재매각이 이루어질 건데 자 그럼 이제 어차피 걱정할 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자, 경매 재매각 기일 3일 전 우리 실물 쪽에서는 조금 더 기간을 더 주기도 합니다. 3일 전까지 요 3일 전까지 자, 먼저 이자 내고 그리고 요 이자만 내면 됩니다. 안 낸 나머지 이제 잔금을 내면 될 겁니다. 잔금을 내면 뭐가요? 재매각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누가요? 다시 낙찰자가 다시 여기서 낙찰자가 잔금 안 냈던 낙찰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자, 물론 이제 자, 한참 앞에 한 3월 정도.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나중에 잔금 안 내도 자, 6월 1일 전에 잡힐 것 같으니까 안 돼도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잔금 내십시오. 그럼 절대로 6월 1일 전에는, 6월 1일 전에는, 6월 1일도 내시면 안 됩니다. 전에 내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딱 6월 2일. 2일 되면서 이제 잔금을 내면 바로 여기는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채무자는 지금 경매당에서 숟가락 딱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국가도 이제 아예 재산세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낙찰자가 6월 1일 넘어가야, 6월 1일 넘어서 잔금 치렀을 때 2019년분 재산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집 사자마자 아예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여기는 재산세를 바로 낼 겁니다. 그리고 또 취득하다 보니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나올 건데 거기도 해당되면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할 거니까요. 언제라고요? 꼭 6월 1일. 6월 1일 넘어서 바로 잔금 치르십시오. 야, 물론 이제 한 6월 1일부터 뭐 7월 1일 그러면 언제든지 돼도 괜찮을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우리 재산세도 한번 언제 낼 건지, 이렇게 돈을 내는 것도 언제 낼 건지, 그런 것도 꼭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자, 아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 기한. 기한하고 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93페이지에 바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금액. 보증금 빼고 나서 나머지. 요 나머지를 자기가 써낸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를 내면 된다. 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급 절차도 뭐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조금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자, 뒤로 94페이지. 뭐 94페이지도 크게. 저 이제 가로 동그라미 2번 쪽에서는 뭐 크게 뭐 볼만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금 내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바로 신청. 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거고요. 자, 보통 이제 고서식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라든지 아니면 또 자, 위임장, 뭐 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들어있을 거니까요. 주민등 등본이나 아니면 초본 같은 거 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그다음에 인지나 증지나 아마 인지는 안 사도 되겠지만 증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건을 말소시킬 건지 해서 이제 한 6,600원 될 겁니다. 자, 근저당 아니면 또 근저당도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개수대로 딱 세야 됩니다. 저 마지막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놈까지 딱 숫자를 세야 됩니다. 아, 그 아래 이제 소유권 취득 시기가 나왔죠. 잔금을 내면은 등기가 아닙니다. 잔금 냈을 때 바로 소유권 취득. 민법의 187조가 적용되니까 바로 잔금 내자마자 소유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뭐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려운 부분 아니고 뭐 정리할 부분 아니니까 봤다. 돈 내면 소유권 취득. 그리고 등기소관이라, 여긴 등기소관입니다. 그 경매 법원에다가 서류를 모두 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모를 것 같으면 네, 법무사한테 맡겨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서류를 내면요. 9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촉탁. 바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라. 라고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래서 촉탁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자, 96페이지에 바로 이제 자, 필요한 소리가 쭉 자, 이렇게 필요한 소리가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 소리는 나중에 첨부를 하면은 자, 물론 이제 시나 군 구청 가서 이제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받아서 그리고 거기 이제 바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 내고 그리고 영수증 자, 그거 이제 첨부해서 나중에 등기를 신청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셀프 등기 많이 합니다. 자, 인터넷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은행은 어디를 가야 되고 그 다음 또 등기소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자, 서류가 쭉 있으니까요. 서류 맞춰서 접수를 하면은 그 편찰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은 자, 그쪽에서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하니까 자, 필요한 부수만 맞춰서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법무사 쓰게 되면 1억 정도 되면은 거의 30만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 2억 정도 되면 거의 40만원 가까워집니다. 그런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자, 세 번째 뭐 촉탁할 등기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인수를 하지 않는 바로 부담에 대한 바로 기입을 모두 말소, 모두 이렇게 말소시킵니다. 말소시킬 때는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증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록면허세 많지 않습니다. 뭐 3,000 그리고 네,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3,600원 증지 뭐 3,000원 정도 내면은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톡, 예, 촉탁의 절자. 아까 보셨던 우리 법원에서 등기소를 알려서 등기하십시오. 라고 촉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돈 내면. 자,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97페이지까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으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98페이지에서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 조금 약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속을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98페이지에서 이제 나중에 등기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건데 자, 먼저 등기를 하려면 무조건 등기를 하려면 이제 국민주택 바로 채권을 아마 이제 그런 채권을 이제 나중에 사게 해서 아니면 또 할인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요 국민주택이 바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85제곱미터 이하. 여기다 이제 0.302로 곱하거나 3.3058을 바로 이제 나누면 자, 그때 이제 25.7평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평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은 해도 괜찮은 대기입니다. 우리가 평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요걸 바로 지으려고 하는지 국민주택 채권을 뭐하라고 하거나요? 여기서 이제 할인을 하거나 근데 거의 대부분 할인합니다.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막 몇백 나오니까요. 매입 대신에 우리 매입하게 되면 5년 후에 이자 같은 거 약간 추가해서 나중에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은행의 금리보다는 자, 상당히 좀 약간 좀 높긴 한데 크게 많이 도움되진 않으니까요. 보통은 거의 이렇게 매입을 안 하고요. 보통 다 뭐합니까? 할인 이런 걸 이제 거의 안 할 건데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주택 채권을 바로 정말 사든지 아니면 할인을 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공식이 있는 게 시가표준에 그러니까 요 시가표준액 낙찰금액이 아닙니다. 자, 시가표준액에다가 그리고 요 금액에 맞는 요율이 있습니다.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뭐 1억 6천에서 뭐 2억 6천은 뭐 2.9, 2.1인지 2.9인지 이렇게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율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당일 할인율. 근데 요 당일 할인율도 요 할인율도 이제 보게 되면 요거는 모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근데 여기 이제 매일 달라집니다. 매일같이 달라지니까 여기도 그 할인율을 찾아봐야 됩니다. 당일 할인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가표준액은 거의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이니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바로 공시가격. 자, 여기 이제 뭐 시공구 홈페이지 가시면 토지나 그리고 건물에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찰을 2억으로 받았어도 시가표준액은 아주 좋은 아파트 같으면 한 1억 8천 정도 갈 거고요. 한 1억 5천 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농지였다. 농지였으면 거의 반 아래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세는 1억. 농지 같으면 한 2, 3천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니까 요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다. 따로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율은 이제 금액에 맞는 여기 이제 금액에 맞는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바로 저기 서울시 네, 특광시가 다릅니다. 자, 서울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인구 100만 넘어가는 인천이나 대전이나 그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하고 이런 지역이 약간 좀 높고요. 약간 높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이제 바로 시도 자,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좀 낮습니다. 자, 요율 자체가 여기 한 1.9면 여기 한 1.4 정도 되면서 상당히 좀 낮아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금액에 맞는 요율 그리고 요 당일 할인율은 항상 조회가 되니까 저기 이제 채권을 사는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하나은행이나 거기 사이트도 있지만 그냥 아예 할인율 자, 이런 식으로 할인율만 딱 인터넷상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1월 1일은 얼마, 1월 2일은 얼마 이런 게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나와 있으니까 당일 할인율 조회해서 3개로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회시랍니다. 뭐 우리 아파트가 이제 한 2억 정도 되면요. 그러면 요 금액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아니면 또 우리 보통 매매수도 바로 매수가. 요 매수가는 그러니까 시세는 상당히 좀 높을 겁니다. 시가표준액은 낮아요. 조금 괜찮은 것들은 1억 5천에다가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특별시냐, 광역시냐, 그리고 기타 도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 요 정도면 이제 한 1.9 정도 아니면 1.4% 정도 퍼센트니까 꽤나 금액이 좀 낮아집니다. 거기다 이제 당일 할인율
할인율은 여기 이제 뭐 한 4점 얼마 이 정도 될 건데 여기 뒤에 한 네 자리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갑니다. 요걸 바로 곱했을 때 이제 여기 퍼센트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예전에는 한 15%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제 조금 많이 내려갔을 때는 거의 1%나 2%대로 당일 할인율이 아주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4, 5%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2019년. 자, 2019년 아마 이제 거의 2019년 정도는 거의 뭐 처음이나 끝이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한 4%나 5% 선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하루하루는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어제가 한 4%대. 그러면 거의 그냥 그 다음날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는 없다. 대신 이제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이제 5% 될 수도 있고 심하면 한 6%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한 2%까지도 쭉 거의 1% 가깝게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4개만 곱하면 된다. 조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2억 정도 되면요. 이 정도가 되면은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우리 법무사가 이제 조금 무지하게 된 게 우리 법무사가 이런 2억이면 아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릅니다. 어떤 분은 30만 원. 좀 깐깐해 보일 것 같다, 따질 것 같다 하면 30만 원 부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40만 원. 그냥 막 고무줄입니다. 어떤 분은 심하면 100만 원도 받습니다. 이 할인금에. 자, 그러면 거의 10배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3배 정도 가까울 수가 있고, 4배 정도 가까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르면 나중에 크게 아주 얻어맞을 거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막 30, 40만 아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자, 요건 많이 좀 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검색창에 보니까요. 요건 이제, 자, 검색창을까. 한번 이제 항상 저도 이제 검색창을 많이 활용하는데, 자, 먼저 이렇게 국민주택. 저기 뭐 네이버도 괜찮습니다. 국민주택. 이렇게 국민주택. 자, 채권. 자,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계산. 이렇게 딱 쳐보니까 이렇게 계산 쳐보니까 바로 저기 법무사 협회 사이트가 뜹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쳐보니까 이제 이런 거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무사. 자, 법무사 어디라고요? 협회. 자, 법무사 협회가 아예 그냥 딱 여기도 박스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시가 표준은 얼마냐, 뭐 주택이냐, 토지냐, 이렇게 박스를 딱 여기다 숫자 입력하게 써놨습니다. 뭐 1억 9천 그러면 1억 9천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예 당일 할인율. 당일 할인율을 아예 그냥 계산을 딱 저기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당일 할인율. 만약에 1월 한 15일이다. 그럼 여기 이제 할인율이 여기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딱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할인은 할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할인 금액은 얼마다. 라고 딱 계산이 아주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사이트가 이제 다 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고, 그 다음에 C5점. 이제 W만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5점 바로 KR 이런 쪽으로 요건 이제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모두요 계산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정확한 우리 시가 표준액을 그걸 잘 모르시면요. 약간 응용해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응용해서 자, 2억 정도 되면은 농지 같으면 3, 4천 넣어보시고 한 5천만 원도 넣어보시고 자,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르면 심하게 뒤통수 치니까요. 그래서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 선일 건데 너무 심하게 한다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국민주택 채권. 항상 우리 등기를 맞으면 무조건 이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매입을 해라. 요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면 그때 이제 아예 안 사도 된다. 이런 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도 이제 뭐 이런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 자, 검색하게 되면 뭐 계산 과정 그리고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크게 이제 얻어맞지 않습니다. 모르면 완전히 그냥 난리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오시면 이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등기할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취득세 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도 반드시 바로 등기할 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닭과수원 그 세 개는 농지. 우리 경매수도 반드시 농지만큼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건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시라고 했습니다. 매각기로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딱 7일 정도 있을 겁니다. 4일 만에 발급되니까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럼 이제 경영계획서도 필요합니다.
주말 체험 영상은 빼놓을 건데 하여튼 경영 계획서까지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들 주위에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써서 내면 거의 다 거들은 이제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우리 법무사한테 맡기는 법무사가 5만 원 정도 딱 교통비만 받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농지취득 자격증명 얻어다가 등기소에 내주기도 할 거니까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보증금 날아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을 촉탁하는 비용 뭐 요 정도 뭐 간단하게 내면 우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지, 그 증지가 이제 수수료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건당 15,000원. 이게 처음에는 막 8,000원, 9,000원이었다가 그리고 14,000원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현재는 15,000원. 지금 현재가 뭐 중요하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는 거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등기필 정보의 교부, 등기 다 끝나면 나중에 등기필, 예, 증. 자, 이제 뭐 등기필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등기필 정보. 를 바로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물 나중에 우편물 보내달라 그러면 자, 비용을 먼저 내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집으로도 등기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아니면 이제 찾으러 가시면 되고 법무사한테 맡겨놨으면 법무사가 알아서 챙겨줄 거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등기촉탁서가 있습니다. 등기정탁서 등기와 기와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저 법원 쪽에서 누구한테 등기소로 아예 등기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바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1페이지로 와보실까요? 이제 101페이지에서 이제 배당.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우리가 잔금 치르면 바로 배당. 그럼 1순위는 얼마? 누구는 얼마 배당표가 딱 있습니다. A4 용지가 있는데 딱 갑은 얼마고, 을은 얼마고, 배당 받을 사람은 얼마다. 라고 쫙 나와 있는 게 바로 배당. 우리가 잔금 치렀을 때 원래 이제 2주인데 2주보다는 약간 넘어갑니다. 한 1개월 정도 걸려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해준다, 돈 나눠준다 이 소리입니다. 자, 먼저 이제 가로 2번. 자, 2번 쪽으로 오시면 이제 배당요구. 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배당요구 정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A4 용지로 거기다 이제 배당 받고 싶으면 거기서 써내십시오. 이거 안 써내면 아예 배당을 못 받는 사람, 세입자, 그리고 임금 이런 사람들은 안 써내면 아예 못 받습니다. 그냥 차용증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근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이나 아니면 전세권, 전세권도 여기도 어차피 후순위는 사라지긴 할 건데 배당 요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압류도 일단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압류도 당연히 요구는 안 해도 될 겁니다. 등기상 증명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배당 요구, 배당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세입자 권리를 신고합니다. 여기 이제 권리 신고입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아예 박스에 딱 번호 붙여가지고 몇 번에 있으니까 찾아서 쓰십시오. 라고 법원에서 다 알려줄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가로 2번 정말 배당 요구 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배당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배당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요구를 해야 나중에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인가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인가 여기 따라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우리 가압류도 원칙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먼저 가압류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 이제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도 이미 봤으니까 전에 이미 가압류나 압류나 아니면 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었으니까 다 보이니까 배당해줍니다. 여기는 배당 요구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자, 후에 처음에는 못 받겠죠. 나중에는 계속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 압류나 가압류나 아니면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확정일자, 자, 경매가 이미 시작되고 난 후에 들어오면 법원도 모르니까 신고하십시오. 자, 그때는 배당 요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배당 안 해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가로 2번. 자, 가로 2번에서 이제 배당 여기도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 전이 중요하겠네요. 전임은 다 봤다.
요 가압류 채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다. 입니다. 대신에 판결문이 없게 되면 공탁만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판결문 가지고 와서 돈 받아가라. 고스레 합니다. 우리 근저당권하고 아예 다릅니다. 자,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동의를 했고,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 서서류 다 내줬고, 등기필 정보까지도 개입니다. 근데 가압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바로 등기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모르니까 판결문 받아와서, 네, 판결문 받아올 때, 자, 소송 진행하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믿으니까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좀 다르다. 주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 번째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돼 하다 전에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 뭐 자세히 볼 만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고요. 거기 뭐 전세권, 근저당권 하여튼 전에면 가능하다. 굳이 배당 요구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채권 계산서 안 써내도 돼. 최고위까지는 배당을 해준다. 여기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바로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체납 처분 우리 이제 보통 우리 법원에서 아니면 저기 이제 우리 국가에서 돈 주세요. 이걸 교부 청구를 합니다. 교부 청구. 약간 좀 생소한 게 나오면은 조금 좀 이게 뭔가 그럴 겁니다. 돈 달라. 그게 바로 교부 청구. 여기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었으니까 법원도 다 봤으니까 그입니다. 근데 배당 받을 사람 다 손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다 봤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나왔죠. 종전의 등기상 증명서상의 바로 권리자 여기는 다 알게 되니까 배당 요구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말 여기 이제 배당 요구해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그럼 법원은 못 봤다 그럽니다. 후면 자 봤어도 요청 안 하게 아예 안 해줘 버립니다. 자 먼저 아래 보시니까 집행력 있는 정보는 집행력 판결문 집행 권한 가지고 있어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다. 그러면 요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안 하게 되면 안 내줄 거야.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바로 나와있죠. 정말 지급 명령이 됐건, 이행 공고가 됐건, 그리고 판결문이 됐건, 요때는 모두 배당 요구를 경매 개시 결정된 게 후였으니까, 모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라고 계시게 됩니다. 자, 배당 요구 정말 안 하면, 오히려 이제 여기는 권리를 포기한 걸로 자 본인은 권리 포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안 해준다. 배당 자체를 아예 안 해줍니다. 자 뒤에 이제 나와 있죠. 자 뒤에 이제 우리 104페이지 제일 꼭 대우시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갑구에 나올 건데 됩니다. 후입니다. 거기는 후에다가 아까는 전이었습니다. 후에 바로 가압류 후면 배당 요구하십시오 됩니다. 요구 안 하면 배당 안 해줄 거야. 고소를 합니다. 여기 반드시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차, 주택 임차인 그리고 상가금을 임차인 보증금이 될건 거기다 전세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월세가 없으면 보통 전세라고 하니까요. 주택이나 상가의 보증금 그리고 전세금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돼 있어도 배당 요구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해준다. 요술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뚝 나와 있고요. 정말 여기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른다. 물론 집행관이 가서 조사하지만 아예 모른다. 여기도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쭉 오시면 이제 임금하고 퇴직금 있을 겁니다. 3개월분, 그리고 3년분, 임금도, 요건 채권이니까 배당 요구 하십시오. 차용증만 가지고 있었다. 여기도 배당 요구 해라. 안 하면은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차용증, 아예 안분 배당이니까 자 순위는 아주 제일 마지막으로 밀릴 건데 배당 받기도 어려울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여기도 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딱 중간에는요 후면 저당권이 될건 전세권이 될건 그죠 법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배당 요구 해라. 자 뒤에 나왔습니다. 자 저당권 다 등기돼 있을 겁니다.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빗자루 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후면 배당 요구 해라. 하자 물권이라고 해도 전세권이 됐건 저당권이 됐건 근저당권이 됐건 담보가등기가 됐건 뭐하라고요? 모두 배당 요구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 조세라든지 그리고 공과금도 정말 여기도 이제 모두 배당 요구 해야 국가라고 해서 다를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해야 죽는다. 아예 준다 안 준다 그럽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그리고 대위 변제 내가 대신해서 변제했다 여기도 뭐 배당 요구를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뒤에 가면 나오긴 해도 하다 배당 요구 해라 안 그러면 못 받는다 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당 요구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배당 요구 뭐, 배당 요구의 효력, 배당 요구를 해야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철회도 가능하고요. 이제 철회는 이제 나중에 배당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배당 요구 철회도 배당 종기를 후에는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었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채권 계산서. 우리 보통 이자는 위약금이나 변제기 후에 약간 저 경매 신청했을 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그 후에 이제 채권 계산서를 써서 내면 될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자도 요 채권 계산서 아예 제출 안 해도 바로 최고액까지는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채권 계산서, 여기도 뭐 따로 채권 계산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내라.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안 내도 배당은 일단은 최고액까지는 해준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우리 배당받을 채권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경매 신청을 했던 압류. 그리고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경매 신청했던 임차인. 당연하겠죠. 판결만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거니까 거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강제 경매니까 판결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경매 신청하면 당연히 돈 받겠습니다. 요거 아니까 거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당연하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시작하자마자 3개월 정도 줍니다. 거기서 요구하게 되면 좋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 이렇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는 준다. 다 봤으니까 고스란합니다. 네, 여기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자, 5번 쪽에서 자, 배당 기일, 자, 배당 기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준다. 자, 2주, 원래는 하여튼 2주인데 2주보다는 좀 더 넘어간다. 거의 1개월. 약간 이제 많은, 사건들이 정말 많으면 1개월을 약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배당 받을 사람한테 통보,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가로 2번 이렇게 배당 기일의 통지.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표. 자, 바로 이제 배당표가 나올 거예요. 배당표. 누구누구는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으로 해가지고, 홍길동인 얼마, 이몽룡인 얼마, 춘향이는 얼마.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도 이렇게 배당표 온안 작성해서 비치해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도 불만 있을 때는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는 한 거 버진 거 같은 거 안 내고. 그 얘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자, 뒤에 이제, 8페이지 정도로 한번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겁니다. 배당표. 회사 배당표가 이제, 홍길동이 얼마, 바로, 뭐, 임금 같은 거 아주 최우선적으로 나올 겁니다. 또, 주택임차는 얼마. 라고 해서 이제, 요게, 우리 법원에서 작성해서 비치를 해놓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나중에 배당 기일 때 쫙, 앞에 뭐, 책상 중에다 쫙 깔아놓고,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또, 호명도 막 해줍니다. 자, 채권자 누구누구인데, 얼마씩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만 있으면 따지라고. 군소까지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8페이지 보시면 그 서식, 요 서식이 바로 배당표라고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열람해라. 불만 있으면 따져라.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109페이지에서 이제 배당 기일. 자, 이렇게 배당 기일 때 이렇게 배당표 작성해서 누구누구 얼마라고 다 공개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저 끝에 나오죠. 정말 이렇게 좀 삭제할 거,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추가라든지 정정. 있으면 정말 추가나 정정 등이 거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따지세요. 근데 거의 뭐 틀릴 건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이제 배당, 자, 이재기 할 수 있는 사람, 뭐 채권자가 됐건, 채무자가 됐건. 자, 여기도 모두 이재기는 가능하다. 그입니다. 특히 이제 은행이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인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소유 임차인 문제 있네요 라고 나중에 이재기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낙찰대금 내놓고 등기까지 맞춰놨는데도 나중에 인수받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세입자는 거기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낙찰받은 사람은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따질 거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집 얻어놓고 이사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사를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막 방 빼서 이사 가려고 했는데 못 가. 이적이 되면 아예 결정 날 때까지 꼼짝을 못 합니다. 아래쪽에 이제 채무자도 당연히 정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뭐 채권자도 당연히 가능하고, 야, 누구든지 불만 있으면 따져라. 아예 뭐 누구든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해관계는 따질 수가 있다. 요 소리입니다. 자, 뒤에 이제 110페이지에서 이제 구두, 그리고 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뭐 이재기, 그 효과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11페이지에 배당 이익. 자, 불만이 있다고 했을 때 소송까지도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소. 이렇게 소가 제기되면 상당히 정말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아놓고도 꼼짝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세입자는 결정 날 때까지 계속 살겠다.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낙찰자가 수익권 취득했으니까 월세가 있다. 그럼 월세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전세다. 그럼 요거는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전세. 뭐 받는 것도 없이 아예 결정 날 때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꼼짝 못할 수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뭐 부당이득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도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역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해야 될 사람이 나중에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에는 부당이득을 뭐 나중에 이제 배당 받은 사람 얘기할 겁니다. 배당 받은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받은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요구를 안 했던 거니까, 안 했던 거니까 아주 이런 판례들은 이제 상당히 좀 아주 여기는 여러 번 신경 써봐야 돼. 우리 뭐 낙찰자가 신경 쓸 건 없지만 배당 요구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당이 됐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부당이득을 나중에 여기서 획득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당 요구 안 해서 못 받은 거니까 부당이득은 아니다 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배당 실시인데요. 자, 배당 실시. 자, 이렇게 배당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실시를 해줄 거고요. 자, 이의가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는 결론을 이제 내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3페이지에 이제 저주 이제 배당 순서에서도 볼 건데요. 바로 자, 상가, 주택의 임차인, 꼭 필요한 게 명도 확인서, 그리고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이 서류가 있어야, 요 서류가 있어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나중에 명도 확인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는 열쇠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배당 받으러 갈 때는 낙찰자 임명장하고 여기 이제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가면은 당일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줄까요? 수표로 줄까요? 통장으로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거기서 바로 돈 내준다는 겁니다. 법원에 낙찰대금이 아예 공탁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바로 내줍니다. 자, 바로 아주 신속하게 해결되니까요. 바로 여기는 이자도 갈 수가 있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릴 건데요. 전세권. 자, 등기가 있는 전세권도 바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권 같으면 이미 비워주고 이행지제 빠뜨리니까 아예 여기는 비워줬는데도 여기는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임차권 당연히 필요하고 주택임차인도 필요하고 상가건물도 필요하고 전세권 등기까지도 필요하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낙찰자 찾아가서 서류 달라고 해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도 확인서. 자, 우리 명도 확인서도 나중에 보시면 뭐 인터넷에 소식이 많이 굴러다니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다운받아서 명도 확인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가서 떼야 되니까 그거 떼서 이미 세입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 받고 나중에 열쇠 건네주고 이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명도하는 거 이렇게 내보내는 거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배당금 지급. 우리 법원에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바로 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배당 순서 같은 것은 정말 꼭 한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니까 바로 배당 순서 정도는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당 여기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배당 순서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을 건데 배당 순서 정말 가장 빠르다고 순위도 없다고 해야 0순위 그렇습니다. 0순위는 바로 무슨 비용 정말 얘는 아직 순위 자체가 없습니다. 자, 먼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렇게 경매 신청했을 때 무슨 비용요? 경매 신청 비용 요 경매 신청 비용 그럼 이제 우리 채권자가 한 2%에서 그 금액 자체 2%에서 그리고 한 5% 정도 냈을 건데 그러면 한 3억이면 한 600 정도, 500 정도 냈을 건데 그 비용은 가장 먼저 챙겨서 주겠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제3취득자가 있을 겁니다. 제3취득자. 자, 그러면 매매를 해서 이제 새로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바로 필요비. 이 사람이 자, 집에다가 필요비, 자, 비가 새니까 거기다가 비용을 썼다. 근데 그 집이 이제 경매를 역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자 집이면 경매도 자, 여기도 경매 당하기 전에
자,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가액을 증가시켜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좀 다를 겁니다. 유익비. 하여튼 여기든지 얼마든지 여기는 가장 영순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 보호 때문에 가장 먼저 영순위로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영순위는 최우선 변제금보다 빠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2순위가 이제 국세가 될 건데요. 사람 목숨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목숨. 그러니까 이제 국세보다도 재산세, 종합분원산세보다 누가 더 빠르다고요? 세입자. 안 그럼 정말 뛰어내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가 빠르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주택하고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상가. 자, 주택 상가의 그리고 이제 요 상가 건물에 바로 주의할 게 소액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소액 보증금. 요 소액 보증금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세보다 아마 더 빠르다고 해서 최우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우선 뭐라고요? 변제금 가장 먼저 주겠다. 정말 사람 목숨을 중요한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 자, 금액도 아주 적다 보니까요. 그 돈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 떠안게 생겼습니다. 그럼 뛰어내립니다. 정말 애들까지 싸갖고 다 뛰어내릴 겁니다. 자, 죽어버릴 거니까 소액 보증은 가장 먼저 국세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몇 개월 그리고 몇 년입니다. 자, 먼저 임금. 자, 임금인데 3월분입니다. 3월분. 요 3월분에 뭐라고요? 임금. 임금 채권. 아마 이제 요 임금인데 회사 사장님이 경매 당했나 봐요. 근데 임금을 계속 못 받았나 봐요. 3개월 정도는 가장 먼저 줘야 그래야 나중에 정말 아예 끼니라도 해결하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3년. 근데 말이 3년이 딱 3번입니다. 여기 3번하고 비슷합니다. 3년분. 3년분에 뭐라고요? 퇴직금. 요것도 정말 분쟁이 좀 많았었다가 하여튼 임금이나 퇴직금은 여기도 사람 목숨입니다. 중요하니까 먼저 주겠다. 국세보다 더 빠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디서 떨어져서 다쳤나 봅니다. 재해보상금. 요 재해보상금도 가장 먼저 챙겨줘야지. 가장 챙겨서 줘야지 국세가 그렇게 급하냐고 합니다. 국세는 좀 기다려봐.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순위. 여기서 이제 2순위에서 당해세 그리고 당해세 외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2순위가 바로 뭐라고요? 당해. 그러니까 그 당해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 이런 것도 정말 자주 묻습니다.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취득세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해세. 그 당의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 취득이나 양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막 판례 바꿔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당해세. 당해세는 재산세. 재산세 아까 보셨죠? 6월 2일, 7월에, 9월에 나온다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건 정말 추운 날 12월 1일부터 내입니다. 12월 15일까지 정말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7월달, 9월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바로 국세에 해당되는데 바로 뭐라고요? 증여세.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그리고 바로 이제 상속세. 상속세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눈 뜨고 주면은 바로 재산권 이전인데 무상인데 눈 뜨면은 증여세, 눈 감으면 상속세가 될 겁니다. 생전인가 사후인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것도 뭐라고? 이게 이제 당해세.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보다 늦지만 은행보다 빨라, 확정일자보다는 빨라, 전세권보다는 빨라. 정말 여기는 국가 목적 때문에 당해세가 바로 최우선 변제보다 임금보다는 밀지만 여기는 바로 2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꼭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라고요? 이제 3순위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3순위. 그리고 3순위는 여기는 순위에 따라서 자,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빠르면 여기서도 먼저 배당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당해세가 있었지만요. 이제 여기 이제 먼저 당해세 왜? 당해세 외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해세 뭐라고요? 왜. 자, 왜이면 아까 보셨던 당해세가 아닌 것들. 여기가 정말 취득세. 취득세 여기 들어갑니다. 취득세. 자, 지금 이제 뭐 등록세 그러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록세는 없어졌구만. 취득세 다 들어갔구만. 취득세. 그리고 저기 팔 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것도 꽤나 많이 나오긴 나와도 하여튼 취득하고 양도는 여기는 뭐라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나 봐요. 근데 사장님이 부가가치세를 안 냈나 봐요. 부가가치세 등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런 놈들은 바로 당해세 왜? 그러면 최고 선분제보다 당연히 밀립니다.
재산세보다 증여세보다 당연히 밀립니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경쟁을 펼치게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 여기가 많을 건데,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저당권. 여기. 만약에 이제 저당권이 빠르다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요. 취득세가 빠르다 그러면 취득세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정일자가 있을 겁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말고 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그럼 확정일자 하면 당연히 대항력에다가 우리도 저기 주택임대차 한번 배워볼 겁니다. 대항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뭐 확정일자 이렇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 임대차 가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날짜를 확정해서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순위에 따라서 확정일자. 그럼 만약 이제 저당권이 빠르네 그럼 저당권. 확정일자가 빠르네 그럼 확정일자가 먼저. 그리고 취득세보다 확정일자가 더 빠르네 그러면 먼저. 근데 양도소득세가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그럼 양도소득세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네 개는 하나 더 있는데 임차권 등기인데 요 네 개는 여기에서도 순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이제 임차권 등기, 우리 전세권하고 요도 뭐 전세권 써놔도 괜찮습니다. 전세권. 요거 이제 물권이니까.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요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빠르면 임차권 등기가 먼저, 보증금이 먼저. 그리고 전세권이 더 빠르면 전세권이,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확정일자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네 개는 거기서도 순위입니다. 빠른 순위 먼저 배당받는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이제 4순위인데, 여기서 이제, 자, 바로 4순위. 요 4순위, 아까 봤습니다. 자, 임금 3개월분 넘어간 거.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거 이제 일반 임금 채권. 이렇게 이제 일반 임금. 자,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퇴직금을 얘기합니다. 퇴직금. 아까 빠른 거 말고. 퇴직금 채권. 자, 그럼 이제 3개월분, 3년분 넘어간 것들입니다. 아까 봤네요. 첫 번째, 요 3개월입니다. 3개월분을, 아까 3개월분까지였습니다. 3개월분을 초과한, 딱 3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초과한, 뭐라고요? 임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임금 말고 퇴직금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3년분. 요 3년분을, 요 3년분은 뭐야? 초과한, 요 초과한 말은 뭐라고요? 퇴직금. 요 4순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 퇴직금도 여기는 4순위다. 라고 결론시켜야 됩니다. 이제 5순위. 요 5순위 이제 법정기일. 요 법정기일은 이제 뒤에서도 약간 설명될 건데, 요 법정기일은, 나 먼저 우리 양도소득세나 우리 취득세는 신고를 꼭 해야 될 겁니다. 요걸 이제 신고일이라고 합니다. 신고일.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고지서 발송. 자, 요 고지서 이제 발송일. 여기 이제 법정기일이 될 건데, 요 발송기일이, 발송기일이 될 건데, 요게 법정기일이 좀 늦은, 요 늦은. 그리고 조세채권. 요런 게 바로 이제 근저당보다 좀 늦었다 그럽니다. 바로 늦은 조세. 요런 채권들 이제 여기는 5순위. 요게 이제 근저당보다 좀 늦어서 5순위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순위. 요 6순위도 조금 생각보다는 앞에 받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공과금이라고도 괜찮습니다.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 연금보험료, 그리고 뭐 재해보상보험금, 자,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등, 이런 보험료는 저기 이제 공단에서 받아갈 건데, 요 보험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배당이 늦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7순위가, 요 7순위가 뭐다? 그냥 일반 채권, 일반 채권. 근데 이 일반 채권이 바로 차용증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배당 안 됩니다. 차용증 이런 것들은, 이런 차용증들은 정말 요거 배당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항력이 없는, 전입신고 잘못해놓은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사무소 운영하실 때 대항력이 없는, 전입신고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배당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1순위로 가든지 최우선변제금은, 그리고 확정일자니까 3순위 갔으면 거의 배당 받았을 건데 못 받았다. 요 대항력이 없는,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는 바로 주택이나, 그리고 상가 임차인,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은, 임차인은 나중에 아예 배당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거의 배당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여기서 벌써 끝납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주 많으면 은행도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끝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심해라. 깨우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에서 이제 한번 그 순위만큼 한번 꼭 여기 나중에 이제 요 정도가 대이야. 그 다음에 배당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배당도. 자,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빼버린 거니까.
바로 배당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경매는 이제 배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배당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배당 요구하십시오. 배당 요구하잖아요. 자, 그 후에 그리고 배당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정말 배당에서 시작해서 배당으로 끝난다. 배당을 모르면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저걸 얼마를 써야 되나, 그리고 인수하나 소멸하나 이런 걸 알아야 될 게 바로 여기는 대항력 있었을 때 배당 얼마 정도 받았느냐, 나머지만 인수할 거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순위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순위. 요 머릿속에 있어야지 갑자기 얼마더라, 그리고 얼마더라, 요 순서가 정지가 안 되면 배당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자, 나머지가 이제 막 순환배당 나오고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야, 우리는 그렇게 막 심하게 할 건 아니니까요.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막 복잡한 배당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봐도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상이니까요. 너무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